여러분들은 여자 없는 남자들만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또 반대로 남자 없는 여자들만의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한테 강요하고 여자를 억압하고 여자를 등으로 삼는 아주 이상한 존재로 치고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요즘 웬 젊은이가 한 말에 보이루 그 말을 듣고 어떤 철학자라는 여성이 그 교수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을 한남충 우리 젊은 남성들을 한남유충 그거를 무슨 철학학회 어떤 철학학회지에 논문을 게재를 하고 우리 한국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철학입니까? 남자 없는 세상이고 여자 없는 세상에 남자들만 남자 없는 세상에 여자들만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도 인간이 이전에 동물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인간도 특별한 존재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 중에 한 종류일 뿐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어떤 영국 사람한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 수입을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됩니다. 아내한테 경제권을 맡기는 사람이 5% 정도도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경제권을 아내한테 다 맡겨버렸습니다. 특히 급여가 인터넷 뱅킹으로 오면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면서 남자들은 손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순한 남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놈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 독특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기질입니다. 체격도 좋고, 체질도 강인하고, 인물 잘났고, 머리 좋고, 손재주 좋고, 요즘 간혹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뜨돕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인들만큼 암내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 유전적으로 암내 발생 인자가 없다고 할 만큼 우리는 별로 그렇게 냄새도 안 납니다. 간혹 서양 영화에 보면은 남자가 외출하거나 여자가 외출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입냄새를 방지하느냐 또는 체취를 약화시키느냐 또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연의 냄새 그대로가 좋은 아주 좋은 민족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서양 페미니스트, 서양에서 일어난 이상한
페미니즘 하는 그게 들어와서 그거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랍니다. 그런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이 뭐를 배우겠습니까? 남자 없는 세상이, 남자 없는 여성들만의 세상, 여자 없는 남성들만의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 이전에 서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절절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페미니스트라는 사람이 지가 바람 피우는 남자는 괜찮은 남자고 지가 결혼해서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될 그 남성은 적이라고 치면은 내가 낳는 내 아들을 한남유충이라고 폄하하겠습니까? 비하하겠습니까? 배척하겠습니까? 날라준 내 아버지를 한남충이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내하고 피를 섞고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간들도 남자라는 이름으로 경운하시겠습니까? 배척하시겠습니까? 부정하시겠습니까? 혼자 살아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놈은 좋은 놈이고 내한테 못해준 놈은 벌레 같은 놈이라고 비하하고 비천하게 보면서 어떻게 여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잡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성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 된 꼭 필요한 존재고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위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정치 세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군사 권력을 남성들이 독점하면서 여성들이 입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을 전장에 내보내겠습니까? 아이들을 전장에 내보내겠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우리 한국전이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수많은 외국인들의 외국 군인들이 17, 18, 19, 20 젊디 젊은 아직 꽃봉오리도 옳게 맺지 못한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무수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 인류가 존속하는 한 항상 병행해서 평행해서 서로 보완하고 보조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와 성이 다르다고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배척하거나 배제하려는 그런 자세는 이제는 버리십시다. 우리나라 좋은 풍속을 왜 버리십니까? 우리 여성들이 우리 집안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안정이 되면은 그 가정이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나라도 편해집니다. 여성들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삿대질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